맛입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까요? 벌써 55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오늘? 아, 큰일 났네. 빨리, 네, 빨리 중요한 거 이게 하죠. 질문이 많은데 큰일 났네. 그 언론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도 국회 야 6당 모여가지고 언론 장악 문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방심이 문제. 이게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방위는 이제 5월 달에 끝나는데도 뭐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룬 MBC 라디오 그 김종배 시선 집중도 법정 제재를 받았고 또 최근에 CPBC 평화 방송의 김영애 뉴스 공감도 또 법정 제재가 의결됐고 뭐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방심위하고 선방심위가 이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이익 본 거 이걸 다룬 모든 방송에 대해서 싹 다 법정 제재 의견을 웃겼어, 했습니다. 웃겨, 밝혔습니다. 뭐 이거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 말이야. 입틀막이네. 입틀막. 언론 입틀막. 네. 아. 이게 이 보도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수준인 건데 이 문제를 사실은. 저는 영수회담에서 언론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언론 네.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특별하게 이거는 저기 그것도요. 네. 그것도 저기 뭐냐면 뭐 거기서 언론 문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저기 해야 되고 저는 국회 이제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면은 네. 지금 이제 저 류 뭐죠? 유희림 유희림 네. 방통심의위원장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손을 좀 봐야 되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 네. 저도 뭐 제가 출연한 방송 하나 때문에 네. 그쪽에서 또 뭐 징계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난도 네. 제가 제 출연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처음 당해봐요. 아, 그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해서 한 위원장을 조롱 희화화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다 걸겠다는 거네. 기분 나쁘면. 예, 민원이 제기됐네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저는 비판은 많이 합니다만 네. 저는 인신 공격하는 적은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비판을 세게 하는 편이지. 그날 네. 무슨 날이었냐면은 네. 관훈 토론의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처음으로 데뷔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야. 방송에 그렇게 길게 나온 적이 예, 예, 없으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날 2시간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10시 모니터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가서 저는 굉장히 좋은 말 했거든. 그게 예. 뭐냐면은 아니 일단 숨쉬기 연습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너무 숨을 짧게 주셔서 그래서 듣기가 너무 힘들다. 2시간씩이나. 글쎄.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썼더니 나중에 방심이 뭐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희화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왜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제재할 건데? 참, 아니 그러면 축구처럼 옐로 카드를 갖고 하세요. 옐로 카드 터네 앞으로 그러면 조심할 테니까 패널들이. 아니 웃겼어. 여기도 옐로 카드 놓고 하세요. 내가 조심할 테니까. 그리고 옐로 카드 달린 게 뭐냐면은 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다. 말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건 정말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건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아니 바보같이 그러서 예고를 해서 나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드디어 정말 중징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평화방송의 날벼락이야. 정말. 평화방송이 창사 이래 그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평화방송. 앞으로는요 할 때 뭐 나오면 막 야단치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라고 쓰지 않았다고 해서 SBS 편사국의 뉴스브리핑이 행정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방송에 그게 이제 일종의 뭐야 그 무슨 가이드북처럼 전달이 된 게 진행 저 패널이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면 진행자가 잠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쳐서 말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 875원 주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추가로 출연료에 875원을 더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부를 때마다 875원씩. 진짜 이런 방식 네? 이게 사실은 이런 거가 자체가 언론을 자꾸 검열하려고 들고 사실상 이게 검열하는 언론 통제죠, 거예요. 언론 통제.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 독재 시대 때 있던 방식이에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씨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예우를 해서 김건희 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라고 부르든 김건희 여사라 부르든 네. 뭐라 부르든 부르는 자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호칭의 저는 자유도 없네. 아니 저는요 MB 네. 정권 때도 나는 네. 꼼수다 있었어요. 물론 이게 뭐 방송에서 한 건 아니고 팟캐스트니까 좀 다르지만 나는 꼼수다도 그때 MB 정권에서
어쨌든 다 사람들 듣고 했었거든요. 물론 뭐 나름대로 그분들의 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은 그 방송 가지고까지 이렇게 시비 걸지는 않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로 스트레스도 풀었던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그것도 제도권 방송까지 이렇게 다 손을 대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해서 KBS 길들이니까 뭐 됩니까 그게? 그래서 뭐 많이 봐요 사람들이? 자기들 영향력이 강화됩니까? 하나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의 자유가 가장 1번 중에 1번인 겁니다.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에 가장 우선이 방송 출판의 자유인 거예요. 언론의 자유. 네. 이걸 갖다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언론이 통제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게 다 틀막은 네. 절대로 안 된다. 다 틀막. 유튜브 할 수가 없다. 뭐. 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너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또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신설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 누가 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진짜 청년 아닙니까? 진짜 청년다운 청년. 청년의 그 힘을 보여주겠다는 예찬의 힘을. 예. 용산 예찬. 용산 예찬으로. 아니 그럴 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자유롭게 방송한 유튜버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통제를 위한 장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가요 뉴미디어 비서관 이제 신설하니까 미리 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전 그 방송 듣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을 TBS에서 찍어내가지고 결국엔 나왔거든요. 네. 더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네. 그럼 그죠. 그래 MBC 보세요. MBC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뭐 그동안은 방송국도 다 비슷비슷하죠. 네. 뭐 공영 방송사들. 네, 네. MBC 두드러 패니까 사람들이요 축구 경기할 때도 MBC 다 보러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잡으면은 다른 게 튀어나오는 네.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풍선 효과 연구 좀 하세요. MBC 잡으면은요 지금 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어. MBC 다 위로 올라설라고. 그러니까 네. 자꾸 찍어내면 네. 그분들 네. 더 키워준다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좀 참고하세요. 네, 풍선 효과를 참고. 하세요. 풍선 효과를 참고해라. 네. 네. 참 아니, 고소고발도 자유인데 네. 고소고발하면 아, 법적 대응 하죠 뭐. 네. 그 뭐 다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찮아요. 아, 귀찮긴 해요. 힘들어요. 귀찮긴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유튜브라서 네. 상관없지 않아. 아 우리 장기자 얼마나 괴롭히는데. 아니 저희도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고발을 했어요. 아 유튜브에서 한 거 가지고. 아 이제 개인이 예, 예, 계속 예. 걸어요. 계속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저 누구지? 이수진 의원도 또 여기 출연했던 출연자를 상대로 또 고발. 근데 영향력이 커지니까 네. 뭐 이해는 하는데 네. 걸면 걸수록 이제 풍선 효과가 더 생기니까 네. 좀 고민을 깊이 해보시라. 근데 과도하게 네. 이게 그 사법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정치의 사법화. 심해진. 근데 언론도 막 그렇게 언론의 사법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숨이 막힌다. 근데 표현의 자유는 억압할 수 없는 거고요. 억압해도 네. 어디서든 또 더 반작용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정치 잘하면 됩니다. 네. 본인들이 잘하면 언론에서 좋겠었대요. 여기 편의점에서 아니 편의점에서 비난을 과도하게 누가 하잖아요. 네. 이거 안 봐버리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가 큰 사고는 안 쳤다. 물론 이제 많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많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사고를 안 친 이유가 뭐냐? 언론이 비판을 했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갖다가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절차든 뭐든 간에 자꾸 하거든. 지금 이거 뭐냐면은 지금 정말 이건 망치는 거는 맞아. 이거 뭐냐. 아니 정규재 그냥 많이 나와서 얘기합디다. 윤석열 정부 망치는 건 조선일보라고. 네. 얘네들이 망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언론이 그러니까 특히 파워풀한 언론이 매섭게 하지 않으면은 네. 그게 뭐냐면 딱 권원 유착이 이루어지는 네. 거 아니에요. 한 팀 되면 절대로 정신 안 차려. 네, 큰일입니다. 같이 아니, 망하는 거야. 편의점은 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편의점은 원래 잘 안 망해. 여기는 워낙 다 가서. 아니 그리고 민심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민심만? 그럼 네. 크게 망해. 네. 저도 민심동행 출신이라 민심동행. 예. 민심과 함께 가는 편의점 안 망하는 것으로.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